편이 네 번째야? 네. 들어오세요. 거기 앉으시면 돼요. 뒤로.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아이고 반가워요. 나는 신 한번 불러봅시다. 성씨가 어떻게? 최야. 어디 최씨? 강릉 최. 오늘 왜 강릉 사람? 강릉이 많냐? 몇 년생이에요? 73. 73년? 음력 몇 달 며칠? 1월 26일. 몸 많이 아프구나. 어? 피곤해. 응. 늘 무기력하고 피곤하지. 응. 야, 뭐가 궁금해? 궁금한 거? 응. 궁금해서 온 거 아니야? 뭐 알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냥 구경 왔어? 뭐가 궁금하셔? 지금 있는 데서 잘 있으려나 막 그런 직장에서? 근데 맨날 출근하는 데는 아닌가 보네? 밤에 나가요? 밤에? 네. 매일 출근해요. 매일 출근해? 밤에 나가?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병든 닭 모양 이렇게 피곤하구나. 응? 어? 밤 되어서는. 본인이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힘들어서 더 좋은 데 없을까? 단돈 만 원이라도 더 좀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응? 마음이 편해. 마음 편하면 돈이 되나? 돈 벌자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치? 마음 편하면 돈이 안 되잖아. 마음 편한 거보다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돈을 벌만한 데 가서 얼렁얼렁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낮에는 병든 닭 모양 돌아다니고 어? 밤 일을 계속 해야 되겠어. 낮 일을 하고 살아야지. 그치? 우리가 해 뜨면 나가고 해 지면 들어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바이오리듬도 맞아. 그치?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본인이 지금 빨리빨리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먼저 먹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앉아있더라도 늘 그 상태라는 거야. 응? 나는 세상 살기 싫어요. 나는 뭐 재미가 없어요. 나는 그냥 뭐 해도 신이 안 나. 응? 그치? 꿈 꿔? 꿈 많이 꿔? 그렇게 해서 늘 우울해갖고 어떻게 살아? 응? 그래도 일할 때는 안 우울한데. 일할 때 우울하면? 어? 그거 누가 써주기는 하겠어? 일할 때 우울하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우울해서 어떻게 사냐고. 응? 가만히 앉아있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겠구만. 어? 울어야지. 거기 휴지 있을 거야. 어. 그래서 갖다 놓은 거야, 휴지를. 오시는 분마다 우셔갖고. 그걸 참고 앉아있으려니 신이 안 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어? 내가 이거 하나 호기심 나서 하나 사더라도 그 순간뿐이라는 얘기야. 늘 마음 한쪽에는 여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무슨 흥이 나고 무슨 뭐가 되겠어. 그치? 그러다 보면 내 얼굴에 늘 남들이 봤을 때는 수심이 가득하단 말이야. 기쁘지도 않고 그냥 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일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 할머니가 나는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최씨가 중에 그 기준님이라고 내가 부를게. 이 기주님 가엾다 하시네. 부모 덕이 있니? 형제 덕이 있니? 어? 동기간 덕이 있니? 뭐가 있니? 그저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혼자서 다 감내하려고 드니 이 안에서는 쌓이고 쌓인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러신다. 그거 참느라고 애썼다 하신다.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막 남들 앞에 나대가면서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응? 왜 나도 눈물이 날라 그러냐? 왜 나도 눈물이 날라 그러냐? 아이고, 그지 마. 나도 휴지 좀 줘. 아유, 아유, 내가 진짜. 내가 또 점사 보면서 우네. 살아야지, 어떻게. 응? 힘내. 살아야지. 죽을 거야? 응? 근데 그 있던 곳에 원래 사업장이 내 이름을 내걸고 하다가 이번에 넘겨줬거든요. 참지 마. 울고 싶으면 다 울어. 근데 이제 넘겨받은 부부가 이제 내가 영업을 잘 하니까 용기를 내서 해보려고 이제 사업장을 받았는데 기존에 내 직원들이 있잖아요.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랑 편하게 있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뭐라 그러나 새로운 그 뭐라 그러지 대표들이 왔다 대표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뭐가 하면은 이제는 이 대표하고 내 부탁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부탁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이거 다 끌어안고 그 힘들어 사실. 그래. 힘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나도 그냥. 그 새로 들어온 대표들이 너무 열정이 세.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한테 안 해야 될 소리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옛사람이 그리운 거야. 예전 사람은 안 그랬는데, 예전 대표는 안 그랬는데, 이런 자꾸 비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하고 사대가 안 맞아. 왜냐면 그 사람네들은 솔직히 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으쌰으쌰 해갖고 막 앞서간단 말이야. 근데 직원은 그거 따라가지가 않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다른 데 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본인이 내가 가버리면 이 사람은 이거를 괜히 한 거잖아요. 영업도 비청하고. 본인이 여기를 또 그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더 상황이 안 좋아져. 본인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지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올 사람은 오고 남을 사람은 남게.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얘기야. 또 그들한테도 기간이라는 것도 줘. 내가 뭐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이렇게 해서 내가 새롭게 내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거다.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남을 사람은 남아라. 그러면서 분리가 되게끔 자동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하는 데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고 새로운 데로 가셔. 그게 나.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또 새로운 인연으로 그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애썼다 충분히 여기서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 밥상은 다 차려줬는데 밥까지 떠먹여줄 순 없대. 나머지는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몫이야. 그것까지 다 오지랖 넓게 챙기지 말라는 얘기야. 본인이 살아야지.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가 우울해서 죽었거든. 내가 이거 다 못할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 피해를 줬나 싶기도 하고 책임감에 중압감에 내가 잠 못 들고 내가 맨날 가슴 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어? 그런 거야. 시달리지 말라고.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그렇게 가셔. 그리고 눈물 짓는 일도 없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또 활기도 돌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 만남에 있어서 자신감도 생길 거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용기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옮기신다고 한다면, 조상 불사 할머니가 문서 잡아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어차피 이동훈은 들어와 있어요. 본인한테 이동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상께서 다 도와주고 계셔. 그치? 본인은 많이 빌었던 집안이야. 본인의 가중도 많이 빌고 사셨던 고줄이 뚜렷한 집안이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 옮겨서 올 사람은 오라 그래도 내가 믿었던 사람보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 말 많은 사람이 더 안 와. 그걸로 인해서 괜히 구설 타지 말란 얘기야. 어? 구설도 들어오고 원망수도 들어와 있단 얘기야, 지금. 벗어나셔야지. 그러면 가게를 옮기셔. 아, 내 업종은 안 물어봤어. 업종이 뭐야? 그 비즈니스로. 도움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 한번 구겨주겠어. 옮기면. 가서 그렇게 해서 새롭게 가셔서 정말 내 오른팔이다 생각했던 사람이 뒤통수 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치고 있다는 얘기야. 구설을 타고 있다고. 치고 나갔는데. 벌써 나갔어? 그래. 1월에 치고 나갔어? 제일 믿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또 있어. 그거 말고. 그래서 구설은 따라다닌다는 얘기야. 응? 그렇게 해서 언니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내가 그걸 이끌어 가야 할 대표로서 가야 되는 사람이야. 어차피 그렇게 됐을 때는 할 수 없어. 버릴 건 버려. 쳐내야 될 건 쳐내란 얘기야. 더 이상 구설에 휘말리지 말란 얘기야. 아셨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복병이 내 옆에 오른팔 왼팔이 될 겁니다. 얘가 이럴 정도로 사람 보는 눈 조금 해안을 넓히셔야 된다는 얘기야. 나한테 가만히 살한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단 얘기만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간혹은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또 나한테 와서 맨날 돈 얘기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다 쳐내. 뒤에 가서 욕해. 언니한테 욕한다고. 응? 딴 데로 옮겨. 옮기는데 한 3개월 뒤 그 정도면 옮길 것 같네. 그때 문서 잡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까 깃발에 나왔지? 문서 잡는다고 하니까 그때쯤에 옮겨서 자리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말해. 일단 직원들하고 손님 관리 잘 하고 있어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생각해도 한 그래도 예의상 또 3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예의상만. 지킬 건 우리가 항상 끝마무리가 정확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구설을 안 탄단 말이야. 언니는 가만히 있어도 구설을 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개월만 거기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고 내가 또 챙겨야 될 손님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챙겨야 될 손님도 그 안에 다 마무리를 짓고 데리고 나올 건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절대 아이들한테 나가자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올 사람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랬을 때 따라오는 아이들이 정말 내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란 얘기야. 어? 그 안에 내 진짜 좌청룡 500호가 있다는 얘기야. 언니한테. 그리고 언니는 조상에서 많이 도와줘요. 많이 빌고 사신 집안이란 얘기야. 그러니까는 나중에라도 내가 일이 잘 돼서 그랬을 때는 진짜 조상 대우 좀 해주셔. 어느 순간에서부터 손 딱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많이 빌었지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했단 얘기야. 작년에도 해드렸는데 힘든데. 또 지금 언니도 솔직히 사주가 그게 편한 사주는 아니야. 열이고 열여덟 살 때부터 비단 옷 입고 밤길을 헤매라는 사주야 이 사주가. 많이 들었지? 대표까지 하고 몇 년으로 언니도 정말 대우를 해줘가면서 살았어야 돼. 신의 대우를. 바람도 쐬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풀린 게 이제 무속팔자가 아니라 화룡의 팔자를 풀렸다는 얘기야. 화룡이도 연예인이고 무속이냐 똑같아요. 어? 그쪽으로도 풀고 사셨으니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이쪽 방향으로 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기운 내고 또 돈 벌어야 하잖아. 그동안에 까먹은 돈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지? 못 받은 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 애기 아빠 때, 애기 아빠 사업 한 방에 16년도에 망하면서 집 팔아갖고 그거 다 해결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지금 현재 있는 가게에선 3개월만 있어. 더 머무르면 관제 껴. 관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옮기는 게 낫다라고 우리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야. 구설까지 있는데 관제라고 안 오겠냐 이러신다. 그러니까 요즘 막 그 단속도 서로 그 하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적을 치고 이러면 그렇다더만. 예, 그러니까 서로 찌르는 거지. 그 청에서 관에서 어떻게 알겠어? 안 하거든. 근데 이번에 내 새끼로 새로 들어온 애가 있거든요. 저랑 띠동갑인데. 근데 걔가 이제 이 새로운 사업자 좀 평을 들었는데 많이 안 좋은 갑. 라고 사익들이 안 좋아. 아가씨 빼돌리고 아가씨를 남의 걸 뺏고 아가씨를 통해서 남의 손님을 작업하고 막 이래. 이제 부부가 여자는 아가씨 마담이고 남자는 나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가씨를 해가지고 막 손님 작업하고 막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은 잠잠히 있으면서 손님 관리 잘하고 있으라고. 그 내 손님 챙겨서 3개월 안에 나오란 얘기야. 마무리하라 그러잖아 아까 할머니가. 그러면 따라올 아이들은 따라와. 또 새로운 아이들 없어서 못 구하지 않잖아 요즘은 솔직히. 그러면은 지금 그 안에 있잖아. 그 지금 일하고 있는데 계속 있다 보면 언니 관제 분명히 휘말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그걸 피해가자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살자. 살려주마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나가야지. 여기서 관제로까지 더 멀리면 본인은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어? 무슨 낙으로 살겠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다 몰락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상태 앉아있는 상태 내 정신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자다 왔니 졸다 왔니 세상에. 어? 내가 무슨 정신으로 밤이면 내가 화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어? 빼닦고도 신고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뭔 장사를 하겠니? 그잖아.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3개월만 거기에서 버티다가 내 거 다 챙겨갖고 그 작업을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오셔. 그러면은 거기에도 명분을 세워주는 거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라는 얘기야. 본인한테는 명분을 세워주고 나오라는 얘기야. 나는 이만큼 인수인계를 하고 이만큼 관리를 해주고 나왔어. 대신에 나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떳떳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라고. 지금 당장 그만둬서 나오면 그 또한 적이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도 또 분명히 그 사람네들이 해코지를 할 거란 얘기야. 응?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고 상도덕은 지키고 나오란 얘기야. 영업을 오래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내 사람 사람들 관리할 때 너무 마음 주지 마. 언니는 너무 정이 많아. 근데 쟤도 나만큼 아프겠지, 나만큼 힘들겠지 하고 퍼주고 나만큼 응? 어려웠겠지 하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보태줬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그걸 부메랑으로 나한테
진짜 뒤통수 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야. 응?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80%만 줘. 마음을. 20%는 내가 상처 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주고 이제부터 일어나. 올해 운수가 아주 나쁘진 않아. 올해 운수가 나쁘지 않으니까 3개월 뒤, 그러니까는 양력으로 한 7, 8월 되겠다. 그치? 여름 지나고 되겠네. 그치? 여름 지나고 나서 그 시점에 옮기면서 문서 하나 잡는다고 하시고 이동운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옮기게 돼 있어. 그때 옮겨서 새로 시작하면 올 말쯤에 가서는 또 재밌다 생각날 거야. 그때는 아, 내가 진짜 이제 어려운 건 다 갔나 보다. 조금씩 조금씩 할머니가 문 열어주신대. 본인네 집안 또 본인네 조상에서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동안에 받아먹은 것도 있잖아 그분들도. 그치? 그렇게 해서 지켜주시마 하시는 거야. 그 대신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때가 되면 시가 되면 꼭 조상 대우는 하고 가셔야 돼. 그건 명심하세요. 그래야지 버텨나갈 수 있어. 그동안은 못하다가 띄엄띄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2년, 3년? 그냥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셔야 돼. 하시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의 관제나 내가 어떻게 돼서 진짜 떼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아니면 더 큰 망신수가 올 수 있는 거 꼭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남으로 인해서도 내가 관제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 관제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풀고 가셔야 돼. 꼭 아무리 내가 정말 떼거리가 없어도 그런 거는 하고 가셔야 돼. 왜? 내가 들어가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 집안 누가 일으킬 거야? 본인 집안. 본인 하나 바라보고 있어. 그치? 그거 누가 일으켜? 지금까지 애써 왔어요. 잘했어. 힘든 거 다 알고 노력한 거 다 알아. 왜 진작에 우리가 못 만났을까? 남 같지 않네. 때로는 내가 남한테 매몰차단 소리도 들을 때도 있고 독밖에 안 남았네 소리 들을 때도 있을 만큼 악바리로 살았던 것도 알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살았던 거 안다고. 이제는 좀 누려야지. 많이 누렸겠지만 그렇게 누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조금 좀 더 우아하고 격조 있게 좀 누리면서 살아야 돼. 애썼으니까 그동안. 응? 그렇게 해서 복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는 얘기. 그리고 가게 옮기게 되거나 이럴 땐 항상 연락 주셔. 그러면 들어가는 아이들 대충 한 10명 데리고 다녀요? 10명 정도 되면은 그 아이가 몇 살이다 몇 살이다 대충 알잖아. 그러면은 사진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조심하고 저 아이는 조금 조심해라 이런 것까지는 내가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는 나한테 해코지를 할 것이다. 그 10명이 다 나한테 100% 다 충성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 10명 중에도 정말 언니는 인복은 참 없어. 인복이 없기 때문에 그 10명 중에서 내가 건질 아이는 서너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진정 마음 줄 수 있는 아이가. 근데 그것도 예전처럼 100%는 주지 마. 또 아파. 그러니까 한 80%만 내가 아이들한테 마음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응? 그러면 그 서너 명의 아이가 진정한 서너 명의 아이가 언니 이렇게 세워줄 거야. 정말 힘내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뭐 나쁜 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다라고 관제 하나만 조심하면 되니까 반드시 이 가게에서 3개월 안에 나와. 응? 더 궁금한 거 없어? 없어? 언제든지 전화해. 이거 가져가고. 답답할 때 전화하라는 얘기야.
아저씨 차 운전해? 남편. 지금은 안 해요. 차 운전 누가 해? 조카. 조카 같이 있어. 이게 차 조심 좀 하라 그래라. 갑자기 확 보인다. 바퀴 달린 게. 안 그래도 오늘 들어오면서 차 맡겨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갑자기 바퀴가 탁 보인다. 밖에서 소리가 쌕쌕 계속 나면서 이따가 오후에 갔다가 맡기라 그랬는데 차가 갑자기 확 구르마 있잖아. 차를 자기 바꿔달라 그러거든. 리스로라도 그거 좀 조심시켜요. 그게 갑자기 보인다. 언니는 항상 그 관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돼. 응? 그 3개월 넘기지 마. 그 차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조심. 아니 조심하라고. 궁금한 것도 없는 거지? 네. 알겠어요. 뭐. 끝났어요. 네. 움직이지 마. 아니, 여기 나오니까. 나가시면 돼요. 이거 꺼줘. 예. 네.